아니라고만 느껴지십니까? 미국에서는 차가운 철 기둥에 혀를 대봤다가 혼쭐 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웃지 못할 위험한 장난입니다. 닐의 경우처럼 차가운 물건이나 얼음에 장난으로 혀를 댔다가 큰 상처를 입는 사고는 세계 곳곳에서 의외로 자주 발생하며 특히 냉동실에 오래 넣어두었던 아이스바를 입에 넣었다가 혀에 들러붙는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비슷한 사례인데 대체 차가운 곳에 혀가 들러붙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상온에 꺼내놓은 얼음은 주변의 따뜻한 온도 때문에 금방 녹기 시작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냉동실에 넣어둔 얼음이나 열 전도가 잘 되는 금속 재질의 그릇은 그 온도가 각각 영하 6도, 영하 11도에 이릅니다. 또한 기온이 약 영하 8도인 추운 날, 야외에 있는 철제 물건들의 온도를 재보면 페인트 칠한 운동기구는 영하 7도, 철로봉은 영하 10도, 엽기는 영하 11도일 정도로 매우 차가운데 반면 추운 곳에서 인체의 온도는 어떨까요? 사람 손의 온도는 영상 26도 정도고 혀의 온도는 이보다 더 높은 약 30도. 즉 우리의 인체는 아무리 환경이 춥더라도 꽤 높은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손이나 혀가 차가운 얼음이나 금속에 닿으면 인체의 열로 인해 닿은 부분이 데워져 일부가 녹아 물이 됩니다. 그러나 꽁꽁한 얼음이나 금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영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녹았던 물기가 순간적으로 냉각되어 다시 얼면서 손이나 혀가 달라붙게 되는 것. 이때 특히 혀는 늘 침으로 축축한 상태라 더 잘 달라붙고 피부가 얇아 살점이 쉽게 뜯길 수 있으며 상처가 크면 수많은 모세혈관 때문에 출혈이 심해져 치명적인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지 기온이 영하 8도에 이르는 매우 추운 날 야외에서 직접 실험해보겠습니다. 일단 얼음 덩어리와 금속 재질의 그릇을 준비하고 냉동실 안이나 더 추운 기온의 날씨를 가정해 주위에는 드라이 아이스를 놓아두어 주변 온도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사람 피부를 가정해 준비한 비슷한 크기의 쇠고기 두 쪽을 뜨거운 물에 잠시 담가 사람 체온과 비슷하게 온도를 높여줍니다. 잠시 후 뜨거운 물에서 고기 한쪽을 건져 먼저 얼음 위에 올려두고 다른 고기 한쪽 역시 건져내 곧바로 금속 그릇에 올립니다. 자, 그 상태로 잠깐 동안 방치해두면 얼음과 그릇에 올려놓은 고기들은 정말 타버릴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기의 색이 변한다거나 고기 주변에 물이 생기는 등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데 시간이 흘러 약 1분 경과 자, 이제 고기를 떼어보겠습니다. 실험맨이 먼저 금속 그릇 위에 고기를 떼기 시작하는데 그릇에 닿은 고기 단면 전체가 그릇에 들러붙어 잘 떨어지질 않고 나머지 부분을 힘껏 잡아당기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점 일부가 그릇에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얼음 위에 고기를 떼어볼 차례. 실험맨이 열심히 고기를 떼어보려 하지만 고기 단면은 마치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얼음에 딱 붙어 전혀 떨어질 기색이 없고 고기의 윗부분만 긁어서 뜯어내듯 억지로 떼보니 결국 살점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만약 진짜 사람의 혀나 신체 일부였다고 생각하면 실로 끔찍하기만 한데 그럼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낮 기온이 조금 풀린다 해도 아직까지 밤과 새벽엔 일반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게 마련이고 이때 야외에 있는 철제 운동기구나 쇠기둥 등의 표면은 열 전도율이 높아 더욱 차가우므로 땀이 밴 따뜻한 손으로 잡지 말고 반드시 장갑을 낀 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냉동실의 얼음이나 차가운 금속 재질 그릇 등을 만질 때도 물기가 있는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신체 일부가 차가운 곳에 달라붙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일단 얼음이나 차가운 금속에 혀나 입술이 붙어 안 떨어질 경우 주변 사람이 미지근한 물 한 컵이나 혹시 찬물밖에 없다면 찬물 여러 컵을 연속적으로 부어주면 쉽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물이 없을 때는 침을 모아 아래로 흘려보내면 언 부분이 녹아 떨어지게 됩니다. 단 이때 침의 양이 너무 적으면 오히려 역효과일 수도 있으니
입안에서 침이 최대한 많이 모아진 경우에만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가 붙었을 때도 물을 충분히 부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란 걸 명심하십시오. 엉뚱한 흥신 때문에 차가운 철봉에 혀를 갖다 댔다가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던 닐. 이 이야기가 바보 같은 사람들만의 일로 느껴지십니까?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도 언제든 황당한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위기 탈출 넘버 원!